18 꽃가마 타고 온 게 엊그제 같은디 그 사이 강산이 6번이나 변했구먼. 고된 산골 생활 속에서도 가장 혹독한 게 겨울 아니겠는가. 곰처럼 겨울잠 잘 요랑 아니면 바삐 움직이는 게 상책이여. 들이나금 시가야 시가만 맛있어. 저 부드럽고 친절한 메밀묵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. 네. 부부다 했네. 부부다 묵을 해놓 이마. 이거 먹을 또는 든든하겠죠. 이제 다 먹으면 또 해먹고 다 먹어야지. 꽤 오래 먹을걸. 긴 겨울 나기 위해선 먹을 것만큼이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디야. 살이 비가지고 눈 오면 예, 눈 칠라고 살이 비려. 깊은 산골이다 보니 눈이 왔다 하면 상상을 뛰어넘어 마나님이 식량을 만든다면 바깥 양반은 겨울 장비를 책임지는가 벼. 빗자루 만드시려고 재료 챙기시나봐요. 근데 이 양반 솜씨가 좋구먼. 이래봬도 청량산 요술손으로 통한디야. 따살부터 한 개 80년 있는 게 이래하지 자 안 사와요. 소부 챙기면 또 내가 힘들어서 쉬고 또 내가 식도 잘 지지. 가리가 너무 많이 와. 뭐든 손에 닿으면 뚝딱. 요 쌀이비는 겨울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요. 그 전에는 눈이 많이 오마. 막 한질 와야 얘가 오마. 돼지가 막 집에 들어와. 산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니. 근데 눈보다 더 중요한 건 케이스마크보다 더 까다로운 만화님 검사요. 한번 시켜봐야 할 말 자신도 못하는 내가 알아. 그 좋아. 내가 해봐야. 오 좋네. 눈 다 들리겠다. 우리 양간 빗자루 닦는 데는 올케 눈하고 이제는 우리 양간 고생 안 하겠다. 눈하고 이제 닦는 줄 알았어. 여기다 써놔요 요래. 뚝딱하면 쌀이 만들어주는 영감님이 곁에 있으니 올겨울도 든든하겠구먼. 제주에 한 돈이 요래 쪽 올라왔는데 돈이 올랐는데 그놈아. 어휴 이게 웬일이에요? 이 날씨에도 싹이 진짜 다 올라왔네. 남긴 모중 뭐 보여난 거 요거. 이거 한나 가지고 한때 한나씬 이제 죽을 써요. 딱 들어가지고 두시려고. 아유 많이도 챙겨 두셨네요. 겨울에 먹으려고. 겨울에 눈 오면 들한테 이래야 해먹지. 할 일은 든든하시겠네요. 아만 겨울에는 배부르고 등따신 게 최고요. 근데 요 집은 아직까정 뜨거운 물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디 겨울 나이가 힘들겠어. 지금도 저렇게 끓여서 쓰시는 거예요? 편리한 거 뭐 이제끼리 살아나는데 뭐 이제끼 설댁에도 이래 살았고 뭐 시집 와가지고도 막 이래 살아나오고 이것만 해도 호가이지. 그전에는 전기가 있었나 뭐. 남들에겐 불편해 보여도 요 생활이 부부에겐 더없이 편하디야. 어메 누구 올 사람도 없는데 웬일로 꽃단장이요? 장장 오랜만에 한번 가보려고요. 자 처음에 안 가는데. 장에 가신다고요? 이게 산골 깊은 곳에 사셔서 장 한번 보는 게 쉽지 않겠어요. 이연감이 구연감이 아주 몰래 이연감이 요렇게 다른 시리 요래 잡고 가요. 그러면 재미가 요래 가지고 이래지지 그래요? 재미가 있지. 왜매 그 양반 무뚝뚝하기는. 아 손 한번 잡아주면 손에 가시라도 돋친다냐. 그래도 꼭 붙어서 가시네요. 그러게요. 내복 이쁜 걸로 두 벌만 주이소. 예. 아만 뭐니 뭐니 해도 겨울엔 내복만 한 것이 없지. 우리 영감 야단 났어. 올 겨울 따뜻하겠네. 따뜻하고 뭐. 영감 오케이. 따뜻하고 이래 좋아요. 입으면 겨울에 고마 동사면 나쁘네. 아유 어머님은 예쁜 생각을 하셨네요. 이쁘네.